관광지 많은 제주지만 동물원만은 없다는 제주. 하지만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제주 곳곳에 숨어있는 동물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어? 아니 이거는 잡새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독수리인데요? 예, 이거는 그 검독수리라고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여기 오면은 굉장히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여기는 그 새를 테마로 하고 있는 전용 새공원입니다. 그동안 TV 속에서나 보던 다양한 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조류 테마파크를 소개합니다. 동물 다큐멘터리의 단골 손님인 독수리부터 해리포터의 친구인 부엉이까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얘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그 우리가 정통 매상에 많이 사용해왔던 참매라고 하는 매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올려봐도 되는 거예요? 충분하죠. 네.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 팔을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 무겁다고 내렸을 경우에 얘가 어깨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부리의 매서운 눈빛, 타고난 한우리 사냥꾼 참매입니다. 참매는 예로부터 매사냥에 쓰일 만큼 용맹하고 날렵한 새인데요. 이곳에선 참매를 관찰하고 손에 올려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참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야! 참이야! 저에게로 날아왔어요. 참이야, 너는 어떤 매력에 날개로 날아온 거니? 오리 꾀꾀, 오리 꾀꾀. 큰 새들 말고 또 조금 작은 새들도 볼 수 있나요? 네, 조그마한 앵무새들이랑 중간 크기 앵무새들도 같이 있거든요. 위쪽으로 가시면 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쪽에 가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갈게요. 크고 용맹한 맹금류를 만나봤다면 이젠 작고 귀여운 새들을 만나볼 시간. 주로 무채색을 띠던 맹금류와는 달리 알록달록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는 앵무새들인데요. 포르르 날아와 손끝에 앉아 먹이를 먹는 모습이 마치 동화책의 한 장면 같네요. 제가 아까 이렇게 먹이 줄기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고 새가 날아오니까 신기해하더라고요, 애기들은. 그리고 무서워하는 애기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보다 보면 귀여우니까 또 잘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도 다양한 동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동물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강아지하고 새하고요. 그리고 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랑이랑 곰도 있어요. 호랑이하고 곰도 있다고요? 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동물은 좀 더 귀엽고 좀 더 맛있습니다. 호랑이부터 곰까지 쫀득이는 매력이 더해진 동물 모양 송편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쁜 송편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만드시는 거를 저희가 구경을 할 수는 있을까요? 사실 안 되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동물 송편 만들기 함께 구경해 볼까요? 처음 시작은 연우 송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익반죽한 쌀가루에 준비한 소를 넣어주면 기본적인 준비 끝! 그 위로 예쁘게 캐릭터 모양을 잡아 꾸며주면 되는데요. 각 동물마다 들어가는 소가 다르다고 하네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물 모양 송편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걸 좀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고 맛도 좀 다양하게 만들면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전통 디저트인 떡. 언제부터인가 마카롱이나 빵 등에 밀려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디저트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추석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기자기한 예쁜 동물 송편으로 맛있는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맛있는 음식들로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귀엽고 예쁜 동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 기대돼.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아 시원해. 아 아니 근데 여기는 일반 커피숍 같은데 우리 동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 저기요 사장님. 네 찾으세요. 아니 저 여기 동물 보러 왔는데 그냥 네. 일반 커피숍 아니에요 여기? 아 일반 커피숍은 아니고요. 네,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특별한 거? 뱀이에요 어떡해! 어머나 지금 무서워하는 거 맞죠? 근데 막상 이렇게 뱀을 걸어보니까 좀 뱀이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요. 오 징그럽다 이러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하니 조금 특이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된 테마는 이제 파충류를 주제로 해서 이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숍입니다. 파충류 카페에서 손 씻기는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구경하기 전, 구경하고 난 후 손 씻기로 시작해 손 씻기로 마무리해야 한답니다. 이곳에선 뱀, 도마뱀, 거북이 등등 다양한 파충류를 보고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데요. 평소 잘 만나볼 수 없는 희귀 파충류 종류까지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이 도마뱀은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이 친구는 이제 부치류 게코라고 해서 이제 벽에 붙는다고 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이름은 크레스트 게코라고요. 잘 보시면 눈썹도 있어요. 속눈썹. 오, 제가 본 도마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눈이 되게 아름다운 친구예요. 그러면은 이게 붙는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에 붙는 거예요? 보통은 나무 벽에 붙는데 근데 위에 보시는 이런 유리벽도 충분히 붙을 수 있거든요. 도마뱀 부치과의 크레스티드 게코. 유리창에도 척척 이름값 제대로 하는 도마뱀인데요. 이 도마뱀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색깔도 바꾸기도 해요. 밝은 색깔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어두운 색깔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여워서 애완용을 많이 키운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컨디션에 따라 색깔이 바뀐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색깔은 어떤 컨디션인가요? 아유, 네. 어떤 컨디션인가요? 네. 괜찮은 상태예요. 네. 괜찮은 상태예요. 네, 괜찮은 컨디션인데요. 네, 놀라셨죠? 네. 네. 점프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예요. 네. 마음에 드는 파충류와 쓰담쓰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곳. 이곳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자연 생태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섭지도 않은지 뱀을 목에 턱, 도마뱀도 손 위로 척척 올리는 아이들입니다. 오, 안녕 꼬마 친구들. 야, 지금 이렇게 도마뱀이랑 뱀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언니도 그럼 만져보세요, 느낌. 아, 직접요? 네. 제가 뱀을 원래 좋아해서 더 좋아해. 오, 느낌은 어때요? 만져보면? 이게 느낌이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동생이 좋아해서 이쪽 오게 됐고요. 저는 뱀은 싫어하지만 도마뱀은 좋아해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부터 각종 희귀한 파충류와 아기자기한 귀여운 동물 모양 송편까지 이제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겨보세요.